그 미래에서 온 메시지. 미래라면 이런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홍진영 씨 연기를 되게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I agree that people should care more about the environment. I've been living here in Korea for 7 years now. I've seen air pollution become worse, and nobody seems very concerned about it. They lack education about this. 제 전공이 환경공학 분데 저도 그래서 이거 보고 공감해서. 근데 사실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되게 저 예산으로 그렇게 힘들게 촬영하는 거 보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오, 뭐야? 와, 안녕하세요. 오, 뭐야? 괜찮게 나왔어요? 어? 괜찮게 나왔어요? 아, 제 영화를 못 보겠어요, 사실. 중요한 얘기는 영화는 이 프리미어 상영이라는 거가 좀 특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호평을 들은 영화도 깐네에는 못 나가요. 그래서 첫 상영이라는 의미는 영화 쪽에서 좀 큰 의미. 또 한 분 모셔볼게요. 아, 꿈의 주인공 홍진영 씨. 예쁘다. 예쁘다. 상영하는 날이라 좀 의상에 힘을 좀 줘봤고요. 저기 어부 같아. 와, 나 같이 말 섞고 싶지 않아. 근데 감독님 편집하시느라 되게 힘들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근데 감독님, 난 진짜 일자 못 맞출 줄 알았어요. 되게 초췌해지죠. 힘드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되게 젊었었어요. 길도 전도유만 했었고 힘도 많았는데 그때 제시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였던데. 아니, 저, 저요? 어. 왜 나오고 그 수술하느라고 사모님 거기 저거 다 투자 한 장 감독님 제가 해주겠지.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그래. 제시는 전문기관에 맡길래 편집을 대한민국에서 정말 난다긴다는 편집 기사들 있는 곳에다가 각자 집에 가서도 해보고 모여서도 해보고 제일 잘하는 엔지니어들이 왔다는 소리가 원래 영화 상영 전에 시사회를 미리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곳에서 시사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뭐 돈을 뜨고 보겠어 우리가? 아, 못 보겠어요. 소리로 막 눈물 흘리고 그러지 마라. 아니, 난 뭘 이렇게 좀 유심히 이렇게 한 5분 보면 눈물이 많이 나거든. 아이, 먼저 시작하지 마세요. 자, 준비됐습니다. 오! 우와. 뭐야? 오! 우와. 뭐야? 우와. 오! 우와. 뭐야?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희망은 없다. 나 지금 닭살이 엄청 되게 스펙터클하다. 좀 약간 나 소름 끼쳤어. 그지? 근데 언니 표정 이런 거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연기 체제 제시가. 기획 책임에 홍진경 뜨지 않았어? 선배 언니 이름 뜨더라고요. 기획 책임에 홍진경이 떴는데? 나 어디 가서 프로필에 그럼 써도 돼요? 프로필 한 줄 보태도 됩니까? 아, 그럼요. 오, 부럽다. 아니, 근데 까메오들이 저희가 촬영 안 할 때 엄청 많이 갔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분들 까메오라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까메오라고는 정식 배역이에요. 출연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재밌었던 분은 고맙기도 하고 그 김정민 선배. 밤에 전화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와서 엄청 열심히 하고 갔어. 아, 그래서 오셨어. 오셨는데 보니까 손짓이랑 뭐랑 뭔가 좀 준비를 하셨어. 느낌으로 보면 새벽 한 2시 혹은 3시 정도까지 준비하신 이 완성도, 완성도가 멋있다. 아, 머리 뜨거우게 하느라고. 아니, 아니요. 아, 오랜만에 봐요, 오빠. 그래, 저도 잘 보고 있어요. 아, 오빠 그대로세요. 너 그대로. 아, 이 형 안 늙어. 아유. 저 진짜 안 늙으신다. 안녕하세요. 진짜 안 늙어. 아유. 소리나. 아, 언니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야. 가수 선배님.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옛날 노래 너무. 또 알지, 오빠? 네, 너를 알게 해주는. 혼자 죽는. 못 참, 못 참. 그때 네. 좀 약간 상태가 심각한 상태지. 제대로 영화 한번 해야 되는데 까메오 쇼핑이면 안 되는데. 액션 문을 연다. 아저씨, 아저씨, 야, 야, 이게 안 됩니다. 이거 힘들어. 야, 야. 야! 아가씨! 아유, 이제 그게. 아가씨! 아유, 그러면 게스트들 중에 지금 제일 고생한 사람은 누구예요? 고생하신 분은 민혁 씨랑 그리고 또 우리 아나운서님 그 조충현. 조충현 아나운서. 너무 시간도 촉박한 채 그분들이 카메라 앞에서 되게 고생하시는 모습은 미안했어. 아.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19kg 감량했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막 머리 끄덕 이러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또 생산소 끝내고 오셨나요? 네, 네, 네. 지금 방금 보러 왔습니다. 예. 젊은 CEO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 납니까, 제가? 지금 너무 막 약간 모델, 수트 모델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제 나름의 꿈이 연기하는 거거든요. 아, 아 예. 그래요? 수다한 꿈도 저도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아니, 왜 여기서 또 자기 꿈이야? 아, 여러모로. 아, 그러니까 가짜님. 괜찮습니다, 예. 부장님이 딱 주셔가지고. 연기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예, 예. 또 아나운서신데 이런 거 잘 하시겠죠? 뉴스하고 하시는 분들인데. 뉴스도 하시죠? 아니요. 안 해봤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1대1 출연하신 분 있어요? 언제 하셨어요? 첫 출연 같아요. 아, 그러면 한 번 더 나오실 거예요? 저한테 한 번 나오세요. 아유, 왜 그래서 여기서 왜 사실 아직 1대도 갔어, 안 자, 이거 보여드리면서. 자, 헤이, 액션. 이게 뭐 미세먼지, 특별한 단어 아니에요. 그냥 뭐 일반적인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진짜 약간 사자 톤이라서 이거를 사자처럼 연기하면은 약간 일반적인. 요런 디렉션 한번 봤는데에 쉬운 일이 아니죠. 아, 쉬운 일이 아니죠. 아, 그래요? 네. 얼마 드려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근데 감독님 연기 하시던데요? 연기 아니에요. 어부 어부 역할이요. 아 언니 말 좀 하세요. 충청도 사투리요. 아니 그거 누가 캐스팅한 거예요? 캐스팅이 아니라 편집하셨어요? 편집이 잘 붙게끔 연기를 했어요. 잘 붙였어요? 감독님 아니, 부분만 되게 편집 열심히 하신 거 아니야? 본인만 색보정 되게 예쁘게 하고 피부 막 밀고 이러신 거 아닌가? 근데 아마 영화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요? 왜요? 살아있음 있잖아. 아니, 아니 왜 저렇게 자주 본 어부가 저기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감독님이 생각하는 탑3. 탑3 얘기로 가보자. 제가 그럼 말씀하기 어려우면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로 한번 가보실래요? 어? 뭐예요? 뭐가 있어? 거짓말 탐지기 있죠, 우리? 거짓말 탐지기?
저희 스냅상도 뭐만 했다 하면은 하여튼 이걸 하나 꼽습니다. 손 딱 한 번. 손 한번 대시고.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딱 맞죠. 정확히 한번 물어보자. 자, 질문. 한번 질문합시다. 그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 예. 홍진경보다 내 연기가 낫다. 내 연기가 낫다. 그래, 여기 이거 진심이야. 아, 이거 진심이지, 감독님은. 거짓말이겠지, 장난치신 거야. 아, 진심이야. 내가 한 재탐 질문 볼게요. 제시, 한국말 노력을 좀 하면 연기자가 될 수 있나요? 아, 잠깐만! 있잖아요. 아, 바로 누릅니다. 바로 누릅니다. 아니, 아니 좀 그렇게 그 질문을 좀 깨끗이 해야 돼. 제시가 노력을 하면 연기자로 대성할 수 있다. 아니, 연기자로는 너무 충분해. 오케이. 자질이 아,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자질이 있다. 감독님! 이거 것 같아, 이거. 감독님, 이거 하나만 할게요. 나는 오늘 시사회 끝나고 홍진기훈과 다시는 연락 안 한다. 홍진기훈과 다시는 연락 안 한다. 에 아니야, 해야지. 왜, 왜. 해야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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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논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나 마지막! 네. 하나 더 물어봐. 네, 하나만 하나 더 하자. 나 질문 있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너무 잘한다. 재미 없어. 아예 한 번만 해봐요.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오케이. 당연하지. 당연하지, 오케이. 아니 이거 너무 이거 왜? 자 여러분 영화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거죠? 아니 근데 들어가? 관객은 있어요? 몇 석인데요 우리 지금? 네, 300석입니다. 어? 300석 아니겠지? 300석입니다. 300석? 300석. 아니 우리 왜 이렇게 친구였어요? 특급 누가 어떡하려고? 아 연기도 열심히 했군. 없으면 스태프들이 좀 다 앉아줘요. 그렇지. 아니 잘 써보여야 되는 것처럼 모르겠어요. 우리 매니저분 스타일리스트 본다고 표를 끊었어요. 그래도 소린이 매니저는 사람이 괜찮네. 티켓도 끊고 내 매니저는 모르는 줄 알아? 몰라. 상영하는 동안 자꾸 저녁 먹고 오게. 관심이 1도 없어 나한테. 홍진경 언니가 얘기해주신 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줬으면 좋겠어요. 홍진경 화이팅! 아, 네. 그리고 제가 우리 회비에서 뭐를 좀 했습니다. 아, 뭔데, 뭔데? 우리 처음에 제 꿈 하려고 했을 때 분리수거 하는 데 갔었잖아요. 예. 거기 갔을 때 왜 재활용 분리수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계신 분들이 알려주셨었잖아. 좀 어려웠죠. 어려웠어, 맞아. 그걸 내가 이메일로 받아서 100장을 프린트를 했어요. 아, 이거 돈 썼다고? 네, 이거 돈 썼다고. 에이, 야, 천장은 해. 야, 여자가. 2천 정도는. 야, 천장 정도는 했어야지. 너무너무. 괜찮은데요?
아, 하기야 봐. 너무 많은 또 그걸 하셨으니까, 그죠? 아니, 뭐, 우리 영화만 보러 온 게 아니니까. 그렇지. 나, 빠야. 감사합니다. 아, 왜요? 감독님, 감독님 중간으로 앉으세요. 아니야. 아니 감독님 얼굴 좀 보면서 봐야 그러니까. 되겠어. 감독님 빨리 들어오세요. 어 그래도 좀 우와. 들어오시네. 어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 다 되니까 들어온다. 관객 분들이 그래도 들어오시는데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죠? 진짜 끝났을 때 우리가 정말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아시아나 국제 방송 영화를 찍어 주십시오. 왔다. 왔다.